여러분들 오늘은 안 보면 후회할 수도 있는 특별한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70만 달러의 그루티 투리스모 클래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클래식한 슈퍼카의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동수단 재원도 좋아요. 그렇다면 빨강색으로 주문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티 투리스모 클래식. 뭔가 페라리 F40이 떠오르는 외형이군요. 참고로 F40 같은 경우는 페라리의 창업주인 엔초 페라리가 당시에 가장 빠른 양산차를 생산하고 있던 포르쉐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만든 모델이고요. 이 차를 완성하고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페라리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로 꼽히고 있고요.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그때 당시의 감성이 잘 살아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선이 많이 사용되어 있군요. 참고로 이거는 팝업 라이트라서 라이트를 키면 올라가요. 제가 헤드라이트를 좀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은 위쪽으로 살짝만 올라오네요. 그냥 이 정도. 오케이. 후드는 뭔가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프론트 그릴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아요. 옆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굉장히 날렵해요. 뾰족한 느낌.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A필러에 달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문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다 파냈어요. 이 뒷타이어 앞에는 에어덕트가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요. 뒤쪽에는 거대한 윙이 달려있어요. 테일램프는 이렇게 쭉쭉 그어진 디자인으로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각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미드십 엔진. 확실히 페라리 창업주인 엔초 페라리께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워낙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페라리 창업주께서는 포드나 람보르기니 등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항상 무시하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포르쉐 앞에서는 긴장했고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딸깍. 그렇지. 보시면은 앞쪽 후드가 통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쪽에 보시면은 프렁크가 달려있어요. 여기다가 짐 실을 수 있습니다. 뒤쪽 엔진룸도 통째로 올라가고요. 보시면은 엔진, 배기구 이게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보이는군요. 내부도 한번 볼게요. 문짝의 손잡이 디테일 이거 안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잘렸어요. 보시면은 클러치랑 브레이크는 그림인데 악셀만 진짜 이제 패드예요. 시트 같은 경우는 무난한 거 두 개 들어가 있고 핸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각진 느낌 디테일 좋아요. 계기판이 좀 안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느낌. 통풍구, 라디오, 각종 게이지 그리고 기어봉. 이게 뭐지?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좋아요. 나가봅시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페라리의 걸작 F40의 능력을 볼게요.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잇!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출발! 출발.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초반 발차력 상당히 좋아요.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순식간에 100마일. 지금 전혀 개조를 안 했는데 120마일이 나와요. 이번에는 바로 핸들링을 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차체가 낮다 보니까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요. 제가 지금 도심 지역으로 왔고요. 제 맘대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왼쪽. 핸들링 완벽해요. 왼쪽. 지금 속도가 꽤나 빠른데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과장 조금만 보태서 F1 차량 핸들링이랑 거의 비슷할 뻔해요. 자 먼저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보시면은 개조 품목이 의외로 많아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어. 다음에 엔진 블록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크롬티 머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보시면은 락사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GT 후드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군요. 블랙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차광 뒤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커트도 맨 밑에 거. 이번에는 스포일러 볼게요. 스포일러 종류가 무려 12가지 다 이뻐요. 카본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시타 카보날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페라리. 그 페라리의 진짜 실력 지금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첫 스타트 빨라요. 좋습니다. 뭔가 휠스핀이 난 것 같았지만 속도 손실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벌써 120마일 돌파. 그리고 지금 130마일 넘고 있어요. 여러분들 GT5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슈퍼카라도 웬만하면 120마일이 잘 안 넘어요. 하지만 얘는 130마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아, 이쪽으로 이게 차체가 낮다 보니까 균형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출발. 그렇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GT5 특징 슈퍼카가 오프로드카보다 훨씬 더 산을 잘 탐. 이쪽으로.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아토마즈를 발사. 그렇지. 날아갔어요. 이 부품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군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제가 여러 파츠를 뜯어서 경량화를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최고속도가 무려 170마일. 농담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바로 멈터 박치기. 아 데미지는 별로 없어요. 이게 차가 가벼운지 충돌 에너지가 너무 낮아요. 일반 시민차. 아이코 제가 날아가죠. 제가 엔진에 불을 붙여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발사! 발사! 과연? 개인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스 보험에서의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연사! 나이스 샷! 그나저나 로스산토스에는 방지턱이 하나도 없네요. 와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니만 정말 부럽네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분류가 스포츠 클래식으로 들어가지만 웬만한 슈퍼카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